각 나라가 망한 뒤 건국한 요 나라에서도 비슷한 그림들을 발견할 수 있다. 11세기 후반에 그려진 고륜 이로묘 벽화에서도 물건을 들고 가는 남녀의 행렬이 그려져 있는데 이 그림 역시 불교적인 의례 행위인 공양도다. 그 이 시녀라든가 시남 이런 그 남녀가 섞여서 하나의 그런 그 행렬을 이루면서 특히 손에 여러 가지 그런 세속적 그런 그 지물들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이제 당대부터 특히 이제 영태경주묘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해서 이 요나라 고분벽화에서 아주 크게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미량 고분벽화에서도 그 인물 남녀 군상들이 여러 가지의 그런 그 이 세속적인 짐을 아마도 음식 공양이라든가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관련되는 걸로 이제 추적이 됩니다. 그렇다면 박익묘에 등장하는 물건들도 공양의식을 위한 것일까? 벽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그릇류다. 이 그릇에 음식을 담았다면 그것이 바로 공양물이다. 음식은 불교의식에서 가장 기본적인 공양물인 것이다. 벽화 속에 등장하는 작은 그릇. 이것은 찻잔이다. 차도 불교의식에 쓰이는 공양물이었을까? 화엄경에 의하면 차로 공양을 했다는 기록이 있다. 차 하나만으로도 공양의식이 거행될 정도로 차는 불교의식에서 빠질 수 없는 공양물인 것이다. 벽화 속에 찻잔이 있다는 것은 벽화 속의 행렬이 공양 행렬이란 것을 의미한다. 그렇다면 이 여자가 들고 가는 직사각형의 빨간 판은 무엇일까? 특이한 건 두 손으로 정성스럽게 받쳐 들고 있다는 것이다. 불화에 보면 빨간 천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. 공양물을 올릴 때 빨간 천에 싸서 올리고 제단을 꾸밀 때도 그 바닥엔 빨간 천을 깐다. 바로 포다. 공양의식을 거행할 때 쓰는 포인 것이다. 관복을 갖춰 입은 남자가 들고 있는 T자 막대는 무엇일까? 바로 당이다. 공양의식을 거행할 때 이 당에 빨간 천을 달아 절의 문 앞에 세워두는 것이다. 동쪽과 서쪽 벽에 있는 인물이 공양을 위한 행렬이라면 남쪽 벽에 그려진 말고삐를 잡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은 누구일까? 그 해답도 고려 불화에서 찾을 수 있다. 열 명의 대왕이 죽은 사람을 심판하는 그림인 시왕도를 보면 말고삐를 잡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이들은 바로 죽은 이를 데려오는 사자다. 특히 불교의식에서 사자는 늘 두 명씩 등장하는데 남쪽 벽에서도 말을 끄는 사람이 두 명이다. 말 두 마리가 등장하는 의미는 바로 박익 주운 사람의 영혼을 싣고 가는 바로 그런 의미로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. 벽화에는 공양 행렬과 두 명의 사자가 그려져 있다. 그러나 아직 한 가지 의문이 남아있다. 이들 공양 행렬은 무엇을 위한 것일까? 그 의문을 풀 수 있는 단서가 발굴 중에 무덤 속에서 발견됐다. 무덤 주인공이 그려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북쪽 벽면 위에서 발견된 이 돌은 혼이 머무는 돌이란 뜻의 혼유석이다. 예. 이제 이 우리는 이 처음은 혼유석인 줄 알지 못하고
보통 자연색인 줄 알았는데 흙이 아주 무채색이지만 전혀 몰랐어요. 몰랐는데 어째 이거 흙을 좀 틀어내다 보니까 이런 문양이 약간 보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 이거 평범한 돌이 아니다 싶어서 우리가 이제 드러내죠. 몇 사람이 들어가지고 이제 드러내가지고 전부 흙을 틀어보니까 이런 문양이 나왔어요. 모두 불교적인 색채가 강한 문양들이다. 만자를 거꾸로 해놓은 역만자와 국화 문양이 보이고 그 옆면엔 연잎이 새겨져 있다. 그리고 연꽃 문양도 보인다. 어디 있을까요? 계속 아미타 신앙이니까 가늠도입니다.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, 여기 중앙에 이 그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? 원래 혼유석에 나와 있는 이 만자는 역만자입니다. 원래 만자는 이런 문양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. 근데 원래 만자는 그 척척무 즉 당나라 척척무 때 693년에 일만이라는 의미의 문자로 지정된 게 바로 이 만자 문양입니다. 그런데 이 만자 문양이 사실은 무한한 생성력의 의미를 다시 상징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를 이미지화한 것이 바로 이 만자 문양입니다. 역만자는 무한한 생성력을 의미하는 문양으로 아미타 정토 사상을 담고 있다. 국화도 고려 불화에 많이 등장하는 문양으로 수복, 즉 장수를 의미한다. 연잎은 불교의 대표적인 문양으로 윤휘를 상징한다. 연꽃 역시 진흙 속에 피는 깨끗한 꽃으로 불교의 상징적인 문양이다. 여기에는 바로 아미타 정토 신앙 사상을 우리가 이 혼유석을 통해서 한번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이 죽은 자가 결국은 서방 극락 정토에 왕생할 수 있다는 사상이 여기 그림으로 이미지화되어 나타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아미타 정토 신앙이란 불교를 믿으면 죽은 뒤 극락 정토에서 온 아미타 보살이 죽은 이를 극락 세계로 데려간다는 신앙이다. 이러한 아미타 정토 사상을 담고 있는 혼유석엔 송은 박익이 극락 세계로 천도되길 기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. 그리고 그 사상은 무덤 속 벽화로도 이어졌다. 고려는 전 국교가 불교였습니다. 그러나 조선은 배불 승유 정책이라고 이렇게 했지만은 전기에 있어서는 일반 생활에서는 유교적인 생활을 했지만은 사후의 세계에 있어서는 역시 이 불교적인 사상을 갖지 않았느냐 이렇게 싶어서. 장례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 불교적인 요소가 강했다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. 이러한 불교적인 의식이 박익묘 벽화에 그대로 표현.